관심과 감정은행 통장 이런 개념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로저스의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 태도가 이제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공감적 이해 이 세 가지인데 사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진실성이에요. 진실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솔직하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상대방에게 솔직하고 또 상대방에게 솔직하기 이전에 내가 나 자신에게 솔직하고 이렇게 두 가지죠. 이게 진실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은 우리가 흔히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상대방에게도 솔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도 솔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내가 나를 속이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나를 속이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 마음을 어떻게든 그렇게 먹으셔야 돼요. 내가 최대한 내가 나 자신에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한다는 거죠. 내가 나 자신에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최대한 가능한 솔직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특히나 우리 당사자를 대할 때 이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말하고 속이 상하면 속이 상하다고 말하고 또 걱정이 되면 걱정이 된다고 말하고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병을 당사자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당사자가 저런 말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또 뭔가 뭘 하려 하면은 막 화를 내고 난리 칠 것 같아서 또 병의 증상이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걱정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못하고 늘 눈치를 봐야 되는 경우 그러면 늘 한마디 하면 어떻게 대꾸를 해야 좋을지 몰라 절절매는 경우 이렇다는 부모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일수록 마음의 결심을 딱 해야 돼요. 이렇게 애 눈치를 보면서 절절매면서 살게 되면은 애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답을 해야 될까 저렇게 답을 해야 될까 이게 걱정스러워서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편하게 해야 되겠다.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겠다. 라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버릇을 자꾸 해야 돼요. 당장 무슨 난리가 날 값에라도 내가 이 말하면 제가 화를 낼 거야. 난리가 날 값에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걸 자꾸 하셔야 돼요. 왜? 난리가 나는 거는 그 순간에 난리가 나지만 며칠 지나면 수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화났던 그 마음의 이야기를 내가 잘 들어주고 또 내 입장도 설명하고 이렇게 되면 수습이 되는데 이거를 말로 안 터뜨리면 이거는 문제 해결이 안 된 채로 계속해서 몇 달도 가고 몇 년도 가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모든 걸 다 솔직하게 말해서 터질 건 터지고 지가 막 화가 나서 길긴이 날뛰면 날뛰고 설사 증상이 재발해서 한 번 더 입원하면 입원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뒤에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입 다물고 있는 게 이거는 당사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보면 단계가 있는데 제일 안 좋은 단계가 입 꽉 다물고 사는 거예요. 당사자도 전혀 절대로 자기 힘든 거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 욕구들 뭐든지 간에 비밀이 많아서 부모한테도 전혀 이야기 안 하고 상담실에 와서도 이야기 안 하고 주치의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입 꽉 다물고 사는 거 입 꽉 다물고 사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는 내가 누구한테도 말 안 하고 내 혼자서 이걸 잘 이겨낼 거야 잘 처리해낼 거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입 꽉 다물고 살면 평생 사는 동안에 문제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점점 더 심해져요. 처음에 조금 힘들던 게 점점 힘든 문제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입 꽉 다물고 있으면 병은 병대로 심해지고 삶은 삶대로 엉망이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들도 결심하셔야 되니까 무조건 털어놔야 되겠다.
입을 여는 걸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이 말하면 엄마가 화낼 텐데, 아빠가 화낼 텐데, 원리는 마찬가지. 엄마가 아무리 화내고 막 난리를 치고 오만 난리를 다 쳐대도 그거 가지고 그게 무서워서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무서워. 그 오만 난리를 다 쳐대도 그건 또 며칠 지나면 아까도 수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대화로서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들어보고 또 내 이야기 또 하고 이렇게 돼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단계가 입 꽉 다물고 있는 이게 가장 안 좋은 단계고 그 다음에 부모도 마찬가지고 이게 가장 안 좋은 단계예요. 그 다음에 요거에서 이제 입을 열어라 말을 해라라고 하면 흔히 일어나는 게 서로 소리 지르고 화내는 게 시작이 되죠. 당사자도 자기가 입 꽉 다물고 있던 애들이 더 이상 막 이렇게 못 살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부모한테 화를 내기 시작해요. 부모 원망하기 시작하고 계속 이렇게 되죠. 부모도 입 꽉 다물고 있다가 입 열어라 하면 어쩌다가 입 여는 게 화를 부린단 말이에요. 애한테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 단계 입 다물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성이 터지고 서로 간에 싸우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다음 단계로 나갈. 그래서 처음에 입 다물고 있던 애들이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 처음에 한 몇 년간은 흔히 화를 내는 경우가 많고 또 원망하는 경우 많고 등등해요. 그런데 이게 차라리 더 나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 잘 들어주면 넘어갑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입 다물고 있다가 애한테 이제 솔직한 방식으로 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몇 마디 말하다 보면 화가 올라와요. 언성이 막 높아지고 나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지르게 되고 등등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몇 년이면 다 지나가요. 나중에는 차분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입 꽉 닫고 사는 부부들 많아요. 젊은 왜? 신혼 초에 하도 많이 싸워대서. 그러다 어느 날인가 차라리 입 닫기로 결심한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그러면 이제 입 닫고 살면 그래도 문제가 안 터지니까 그냥 그렇게 그렇게 그냥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날부터는 입을 열어야 돼요. 특히나 이제 우리 애들 이렇게 병에 걸려서 애를 좋아지게 만들려고 하게 되면은 제가 늘 우리 가정이 1급수 가정이 돼야 됩니다. 1급수 가정이라고는 서로 구하는 것은 서로 간에 화목하고 솔직하고 이런 가정이 1급수 가정이에요. 솔직하다는 게 전제가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솔직하지 않고 서로 입 꽉 다물고 있는데 화목하다? 이건 진짜 화목이 아니에요. 꾸며진 가짜죠. 서로 간에 속마음으로는 화가 부글부글 나 있는데 어머님께서 아버님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화가 부글부글 나 있고 애에 대해서도 저 자식이 좀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화가 부글부글 나 있는데 입만 그냥 꽉 다물고 겉으로만 웃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진짜 화목한 가정이 아니에요. 화목한 척하는 가정이죠. 화목한 척하게 되면은 우리 당사자들이 거기에 속느냐? 절대 안 속죠. 남편분이 거기 속느냐? 안 속아요. 남편분도 그냥 싸움이 터지는 게 터지면 뒷감당하는 게 힘드니까 그냥 같이 또 그렇게 척하면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한 가정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혀 화목한 가정이 아닌 거죠. 이거는 정신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애도 마찬가지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당사자도 내가 이 병이 낫고 싶다. 내가 앞으로 정말로 세상 어차피 한 평생 사는 거 내가 이왕이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당사자도 이 마음이 있다면 그 출발점이 뭐냐면 지금부터 좋다. 나는 지금부터 비밀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뭐든지 간에 다 털어놓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부모하고 대화할 때도 최대한 솔직하게 대화를 하고 또 친구들 만나거나 어디 가 대화할 때 최대한 솔직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비밀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최대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게
그게 출발점으로 좋은 출발점이고,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애를 낳게 하시고 싶으면 그것을, 자, 이제부터 시작해서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 난리가 일어나든지 간에 나는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더 이상 꾸미면서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반드시 싸움이 날 수밖에 없다.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다가 입을 열면 내가 말을 하는 가운데서 내가 화가 들고 터져서 고성, 내가 막 소리를 지르게 되든지, 아니면 나는 그냥 대화를 하려고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상대방 애가 들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나온다든지, 또는 남편이 들어서 소리를 지르고 나온다든지, 이렇게 돼서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지나가는 과정이다, 단계다 생각하고 한 2, 3년 내가 견뎌내겠다 마음 먹고 하면은 한 2, 3년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고 하다 보면 지나가요. 자, 그래서 전략은 여러 가지잖아요. 말로 했더니 자꾸만 소리 지르고 싸움을 하게 되더라. 그럴 때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손편지 써라 하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말을 어머님도 자제분한테 손편지 쓰셔야 되고, 남편한테 손편지 쓰셔야 되고, 또 자제분도 자기가 어떤 말 하고 싶은데 말만 하면 부모님 자꾸 화를 낸다. 그럼 손편지로 써서 부모님한테 전달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침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성이 터지고 싸우고 그래서 재발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는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겁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저스가 이야기하는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성입니다. 솔직성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태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진실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은 애초에 불능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성이 뒷받침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대할 때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의 태도로 대할 수 있고, 요게 되면은 비로소 공감적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공감적 이해는 공감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감적 이해를 공감이라고 생각하는 상담자들,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공감적 이해는 정확한 이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진짜 제대로 알았다. 내가 감으로 두드려 잡은 게 아니고, 내가 짐작으로 아는 게 아니고, 추측으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헛방지겨서 내 판단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알았다. 정확하게, 정확한 이해. 진짜로 알았다는 게 뭐가 진짜로 알았느냐? 내가 진짜로 알았는지, 이게 내가 내 혼자 헛짚은 건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답을 누가 갖고 있느냐? 답은 상대방한테 있죠. 로저스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감적 이해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한테 물어봐라 하는 거예요. 이야기 열심히 들었더니 듣고 있으면서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아, 그래서 네가 화가 났었구나, 저 그래서 화가 나서 이 말을 하는 건지 불안해서 이 말을 하는 건지 뭐한지, 아 자가 화가 났던 모양이다 하면 본인한테 물어봐 놓고라는 거예요. 아 화가 났었구나, 이건 내 생각이죠. 그럼 쟤한테 네가 화가 났었나 라고 물어보면 본인이 갖다가 예, 화가 났었어요 말할 수도 있고, 근데 본인이 아니요 저 화 안 났어요, 저 화나서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은 다시 내가 접어야 돼요. 아 내가 잘못 판단했던 모양이다. 그럼 네가 왜 그 말하는데,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항상 정답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상대방이 맞다 하면 맞는 거고 상대방이 아니에요 하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공감적 이해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대할 때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이 말은 끊임없이 상대방에서 내가 이해한 게 맞나 틀리나를 계속해서 물어봐라. 그래서 상대방이 맞다 할 때 비로소 맞는 거다. 이게 공감적 이해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어찌됐건 순서가 있습니다는 게 진실성이 가장 밑바탕이 돼야 되고, 그 바탕 위에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 가능해야 되고, 그 바탕 위에서 비로소 공감적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오늘 강의에서는 이걸 오늘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강의 첫 출발점이 진실성입니다 하는 거예요. 솔직한 겁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을 돌파해야지 돼요. 다들 입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다들 솔직한 대화를 못 나누는 이유가 뭐냐? 애도 그렇잖아요. 애도 왜 어느 날 입을 닫게 됐느냐? 애가 부모님한테 입을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어느 날인가? 입을 닫아버렸거든요. 왜? 입 열어봐야 피곤하다. 싸움만 된다. 내 말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싸움만 된다. 입 열면 싸움만 된다. 입을 닫아버려요. 부모님도 애한테 왜 입을 닫게 되느냐? 애한테 말 잘못 꺼냈다가는 애가 난리를 쳐대니까 그 감당 안 된다고 입을 닫는 거예요. 왜 남편분한테 입을 닫느냐? 아내분한테 입을 닫느냐? 입 열면 잘못하면 싸움 되니까. 그래, 다들 입을 닫게 되는 기본 이유가 싸움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입을 닫는 거예요. 싸움이 될까봐. 그런데 그 단계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하는 거예요. 싸움이 되고 경우에 따라는 온 집안의 가재도구가 다 박살이 나고 난리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단계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마음을, 내가 내 목적을, 싸우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라 하더라도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속에 있는 이야기할 때에도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싸움을 걸기 위해서 속에 있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화부리려고, 터뜨리려고, 분풀이 하려고, 상대방 괴롭히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내 목적이. 상대방의 목적은 뭐든지 간에 관계없고 애는 자기 화풀이 하는 게 목적이든 뭐든 관계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가 화풀이 하는 게 목적이어서 막 소리를 지르면 그냥 들어주면 돼요. 소리 지르는 걸 들어주면 소리 지르는 걸로 끝나요. 근데 화풀이 하는 게 목적이어서 말을 꺼냈는데 소리 지르는데 안 들어주면 그 다음에 물건을 집어던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주면 사람을 두고 팬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거든요, 단계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소리 지르고 나오고 등등 하면 겁먹지 말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 겁을 먹기 때문에 또 그 말을 못 들어주잖아요. 내가 자존심, 속도 상하고 겁도 먹고 이렇게 되니까 못 들어주는데 그게 아니라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는 걸 들어주시면 돼요. 들어주시면 김 빠지듯이 소리 지르다가 김이 빠져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지나가는 세월 남편한테 쌓였던 거, 지나가는 세월에 지한테 쌓였던 거, 이거 화풀이 하자고 꺼내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든지 우리가 솔직한 대화를 해야지만 그때 비로소 진짜로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솔직한 대화를 내가 하는 목적과 이유가 지하고 정말 더 가까워지자, 남편하고 더 가까워지자, 진짜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어보자 라고 해서 이걸 이제 내가 한다면은 결국은 이 과정은 통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몇 년이 갈지 모르지만 마치 장마가 오는 거, 내지는 태풍이 몰아치는 거하고 비슷해요. 태풍이 몰아쳐도 결국은 지나가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나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성이 터지고 하는 거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겁을 내지 마십시오. 고성이 터지더라도 견뎌내시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는 게 가장 나쁜 거고, 그 다음이 고성이 터지고 싸움을 하고 서로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이 그 다음인데, 요게 침묵하는 것보다는 그 더 좋은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 나중에 소리를 지르지 않고 편안한 음성으로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서로 간에 따박따박 대화로 할 수 있는, 요게 더 좋은 단계인 거죠. 결국 요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주장적인 거예요. 앞에 두 가지는 비주장적인 거고, 요게 나중에 편안하게 서로 간에 대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요게 주장적인 것이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서로가 서로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협상이 가능하고, 서로가 내가 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말로서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 진실성 이야기. 그 다음에 한계 설정이라고 하는 거, 전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선을 그어줘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